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예배 한우 중등부 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와, 우리 한우 중등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흥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양회에서 같이 찬양할 찬양들을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희랑 소윤이 8학년 언니들 오빠 언니 누나들 나와서 우리 댄스 좀 가르쳐 줄 거예요. 와, 박수!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자, 첫 번째 찬양은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자, 좀 포인트 안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빠르니까. 자, 둘, 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헤이, 헤이, 헤이.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요. 헤이.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 다음 왼쪽으로.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찬양도 한번 해보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 이게 아닌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여기부터 힘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 이렇게 친구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는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은 다에 찬양해. 기뻐 바라볼 때 새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을 바라볼 때 새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오케이, 그 다음 찬양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옆에 있는 친구 안 친한가 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친구랑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잠시 자리 들어가네. 우리 아직 7학년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그 포텐셜을 아직은 터뜨리지 않은 것이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이제 수양에 가면은 여러분들 크레이지해질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 이렇게 샤이한 거 아직까진 봐줄게요. 그 다음 찬양 My Best Friend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수양의 팀이 Made for More 이잖아요. 이 찬양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 이름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thoug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g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소리 높여 예배하는 우리 전심으로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선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선교 가는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좋은 하루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정녕하신 나는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체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헬로 sit down please. Sit down. 자, 우리 하나중등부 예배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설 안녕 하이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같이 인사해요. 저기는 왜 인사 안 해? 하이 헬로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토아 진리 선교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출발해요? 몰랐네. 와우, 잘 다녀오세요. 오늘 기도해 주시고 애들. 그리고 우리 수양회 15일부터 17일이고요. 등록 안 하신 분들 빨리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마지막 등록이니까요. 꼭 등록해 주시고요. 코비드 때문에 뭐 빨리 등록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이제 7월 23일 날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은 우리 최정민. 최정민 군 어디 계시죠? 없어요. 아쉽네요. 예. 네. Too bad. That's it. 지금 이 시간 우리 헌금 여러분 예비하신 헌금 드릴 텐데요. 우리 토아질리 선교 가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준비한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offering song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올라와 주시고요. 네, Nothing is impossible. 그 위에 위장 저 위에 코너에 들어보려. 자, 준비해 주시고. 연습한 대로 여러 번 써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졸업을 해서 이제 고등부로 간 친구도 있지만 여기에 그리고 플러스 한 6명 더 있어서 이 많은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자 똑바로 서주시고 여러분 자 똑바로 자 우리 사랑의 군대들 잘 네 자 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이 이번에 이번 오늘 출발해서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토아질리라는 뉴멕시코 땅에 우리가 한 13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올 텐데 정말 많이 은혜, 많은 은혜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윤기쌤 혹시 있으신가요? 윤기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창현 쌤의 기타로 좀 오케이 네 우리 위에서 같이 그러면은 손을 한번 뻗어 봅시다 우리 이 친구들 축복하면서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했는데 it's not about us it's about God who's who is mighty who is powerful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같이 보내줍시다. 우리 같이 지금 짧게 기도하고 전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우리 오늘의 예배를 끝나고 우리 토아질리 땅으로 떠납니다. 이 떠나는 모든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선교 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긴 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그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어중등부에서 3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우리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학생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떠날 때 이번 한 주 동안 훈련한 것처럼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사역적으로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어중등부 선교팀 또 그리고 우리 한어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네 이제 자리로 가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혜린이가 우리 읽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자 우리 사사기 Judges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우리 한어중등부에서는 말씀 읽을 때 우리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있으면 우리 도와주세요. 자, 다 됐나요? 다 찾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때 라비 도시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영어든 한국어는 같이 읽으면 돼요.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이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하셨느냐 너는 납달이 자손과 스불론 자손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같이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읽어줬는데 우리 혜린이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금 우리 한우중등부에서는 우리 8학년 친구들이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 성경봉독을 하는데 우리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하면 또 광고와 여러 가지들을 우리 헌금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이제 같이 섬기면서 나아갈 겁니다. 자, 우리 아직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읽고, 아니, 그거 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복하게 지금 댄스를 하고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이 누구냐? 과연 뭔가 뒤에 배경을 보니까 교회 같은데 교회 맞고요. 이거 우리 수양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이번에 수양회 선생님으로 또 TA로 와서 오실 분들과 우리 정말 행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강술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이제 가는 수양회니까 수양회가 뭘까 하면서 막 두려움도 있을 거고 한데 여러분들 같이 또 2박 3일을 같이 보내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지금 해피해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마 오늘은 되게 조그맣게 뭐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막 엄청 all over the place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거라는 전도사님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또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요. 자, 우리 시상을 저번 주 우리 1등을 한 우리 찬휘 그리고 2등을 했던 민우 완전 아까웠죠. 우리 저번 우리 액티비티 라지 게임에서 했었는데 우리 두 친구한테 작은 선물.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나와주실까요? 우리 민우랑 찬휘. 오늘도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라지 그룹 액티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틱택 있고 아니면 아이스 큐브.
아, 오케이. 자, 이걸 이걸 받을 사람의 승자는 누구일지 끝나고 또 우리 효근 쌤과 함께 이번에 진행하는 또 라지 그룹 액티비티도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못 본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들어오면서 문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자, 우리 한어 중등부에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자 이게 디베이트가 핫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아니, 뭐를 또 시키죠? 짜장면과 네, 탕수육에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아니면은 부어 먹느냐 dipping the sauce or pouring the sauce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쪽에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은 pour, pour에서 먹는 그래서 pour에서 먹으면은 싸기해지는 맛도 있지만 그래도 소스가 되게 리치하게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여기 찍먹. 찍먹은 크리스피하게 보니까 지안이 여기 조슈아, 민우, 하경이, 유은이, 세라, 체린이 그 다음에 여기 이노도 있고요. 혜린이랑 조셉 이 우리 찍먹. 부먹을 보니까 우리 찬휘, 체린이, 한채린 그리고 다나 그래서 우리 부먹파와 우리 찍먹파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들어올 때 여러분 체크인 하시고 아이패드에 체크인 하시고 여기 도어에 이게 붙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누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것 있으면 좋은 질문들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there are some ways to get connected. 자, 우리 지금 한어중등부 카톡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 방이 있는데요. 카톡이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선교를 가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 카톡에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봤지만 그 우리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So if you have an Instagram account, our Instagram handle is srcc.kjrhigh. 그래서 같이 또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중등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커넥트 되고 또 우리 같이 자라나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양회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했다. If you haven't registered for our retreat.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등록은 srcc.tv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2박 3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재밌는 지금 액티비티도 완전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같이 말씀을 또 보고 우리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말씀 제목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뒷장에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DT를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북클렛을 받겠지만 설교 노트, 설문 노트를 여러분들 적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의 저널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온 받은 주보에다가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송하게도 슬라이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떠나서 사사기로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떠나서 우리가 사사기로 왔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케일럽이 우리 조슈아랑 케일럽 우리 조슈아 손 들어볼까요? 조슈아 손 들어주세요. 자, 케일럽. 자, 우리 케일럽이 세 명이나 있어요. 우리 한어중등부 케일럽. 자, 우리 한어중등부 조슈아, 한어중등부 케일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때 조슈아랑 케일럽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final destiny가 어디였을까요? From Egypt. They started all the way from Egypt to where? Well, where did they want to go? 어디를 원했을까? 어디를 가야 했을까? 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 알려주면 우리 land of promise, right? 우리 약속의 땅, land of milk and honey,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많은 리소스가 있는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기까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First of all, they were carrying all their luggages, right, from all the way from Egypt,
and they were walking for and something happened, right? They weren't obeying to God. So it took them 40 more years to get to Canaan. 가나안 가기까지 40년이 걸리는 시간까지 왔고 그리고 그 이제 모든 것 정말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idolatry 이런 우상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탈탈 털어내서 더 이상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을 때 와 포도가 막 이만해 사람들이 포도를 막 이렇게 들고 다녀 우리가 아는 포도들은 기껏해야 이 조금 한 전도사님의 arm length까지 될까요? 아, half arm까지 될까요? 이렇게 만한 포도인데 얼마나 커봤자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가나안에서 봤던 포도들은 굉장히 컸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리소스가 있고 조금만 일해도 정말 풍성한 그런 크롭들을 harvest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점령했냐? 그냥 가서 오케이 가나안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으니까 자 다 일어나시고 나와주세요. 제가 여길 갈 겁니다. 이게 아니었죠. They fought battles, right?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 Jericho, Ai 여러 가지 성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conquer 했습니다. 그런 victory를 맛본 곳이 Joshua, Book of Joshua, 여호수아를 보면은 와, God is so victorious. 하나님이 너무 승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second generation and third generation. So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second gen, third gen들이 이제 이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쯤 이제 조슈아랑 케일럽도 goodbye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기 시작해요. 조슈아랑 이제 케일럽도 없고 여호수아 갈렙도 없고 우리가 정말 룩업했던 모세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우리 사사기를 여러분은 펼쳐주고 있을까요? 덮지 마시고 사사기에 우리 사사기 2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원해. 2장 11절에서 17절.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디렉트 할 사람이 없으니까 Judges 2:11-11을 우리 같이 볼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핀 사람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불기둥, pillars of fire, pillars of cloud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 Ark of Covenant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우리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 세틀하고 거기 가나안에서 있는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자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다고 나오나요? 네, 아닙니다. 바알, 맞아요.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바알은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예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Judges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something's going on. 이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 Judges. What do they do?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Judges. Judge. So 뭔가 코트에만 belong 할 것 같고 우리가 아는 Judge Judy 뭐 아니면 그런 뭔가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victim이 아니면은 그 잘못한 죄인들을 이제 prison으로 보낼지 아니면은 뭐 traffic ticket을 받으면 traffic ticket을 얼마나 fine을 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의 judge들은 사실은 charismatic하고 military를 가지고 있는 military leader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 게 있어요. 혹시 배가 고프면 hangry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Hangry. Who knows what hangry is? 우리 케일러 민석이 hangry가 뭐죠? 맞아. Hungry and angry, right? So if you become angry when you're hungry, raise your hand.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나는 화가 난다. 짜증이 막 조금 난다. 이런 사람 전도사님 지금 번쩍 들고 있어요. 좀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자,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고 하지만
자 여러분 앞에 만약에 어 우리 민서가 이래야 어 배가 고프니 그러면 전도사님이 와서 와 고기 구워줄게 해서 고기를 먹었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또 찾아올까요? 어 I think I heard it. Food. See. 어 coma. 어 이래 맞아. Have you ever heard food coma? 들어봤어요? 푸드코마 뭔지? 아 진짜 이거는 뭐 메리코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밥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아 난 아무것도 뭐 그냥 아, 할 그런 어, 좀 레이지해지고 그냥 누울까?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살살 부르니까 Let's take a nap 하면서 그렇게 되는 상태를 좀 푸드코마라고 좀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Their main food was 뭐였죠? 만나, 만나하고 quail,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것들을 먹다가 포도가 이따마시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food coma가 찾아왔는데 not just physical food coma, but spiritual food coma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고 바알도 있고요. 하나님만 나에게 멋진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 보니까 바알도 멋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배를 하고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They're looking for food not from God but from somewhere else 하게 되는 것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자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Placing God in the center of our heart. 그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행귀해지는 사람, 전도사님도 굉장히 행귀해지는데 푸드를 먹고 나면은 내가 앵귀했었다고, 내가 예민했었다고 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만약에 푸드가 아닌 다른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푸드가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배가 부르더라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전도사님은 만약에 행귀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안다면 전도사님은 이 배가 고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 소윤아 전도사님 말 좀 들으라니까 라고 이렇게 짜장을 부린다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푸드코마가 이제 다 먹고 괜찮았을 때쯤 아 그래 소윤아 너 너무 이쁘다 하면서 갑자기 또 돌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바라보는 이제 앞으로의 2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이클을 했냐.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they were committing sin. 죄를 짓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nd then there was God's judgment.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by the righteousness of God,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repentance 그런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turned away from the idols to God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사이클을 지나가는 그런 것이 이 사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we're gonna spend few more weeks on judges. 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사이클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루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으면서 나의 상황을 보고 아 우리 집안에 내가 지금 아이폰도 있고 에어팟도 있고 뭐 에어맥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뭐 스터시 옷도 있고 구찌도 있고 하니까 난 하나님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나의 마음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친구가 50명이나 있고 100명이나 있고 하지만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어떤 사이클을 돌아간다고 했죠? 첫 번째는
sin, 저 죄를 짓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judgment를 우리가 받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repent, repentance,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을 돌면서 할 때 사실 이거는 전도사님에게도 계속해서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선교 또 수양에 가면서 와, God is my best friend. 우리 아까 같이 찬양한 것처럼 Jesus, you're my best friend 했는데 maybe a couple days after the school starts 그때쯤 되면은 Does God exist? Does he even listen to? Does he even care for my problems? Does he even love me?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분명하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spiritually hunger를 느낄 때 다른 이제 food를 찾겠죠? Maybe through friends, maybe through 뭐 school, 뭐 GPA, 아니면 extracurricular, dance, 아니면은 뭐 YouTube, 뭐 anime,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들 하면서 아 이게 나를 정말 fill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전도사님도 이 템테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억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Trusting God who is bigger than our problems. So 하나님께서 so he sent throughout this judge, book of Judges he sent six major judges and plus all the others. 그런데 every time judges are gone, 만약에 judge가 gone 하면 if they leave,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모르겠다. 이제 나 바알을 가서 섬길까? 교회 가는 건 좀 모르겠고 주일날에 그러면 바알을 가서 섬길래. 그런데 또 next judge come, 그러면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다시 하나님께 intimate relationship, best friend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사이클을 하는데 judge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ultimate judge가 있습니다. The ultimate solution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Holy Spirit? 뭔가 Holy Spirit하고 굉장히 가깝죠? Holy Spirit 전에 맞아요. 예. Yeah. 맞아 예수님.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여섯 번이나 이렇게 변경이 되고 온니엘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드보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데보라 사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제 삼손까지 기드온 삼손까지 여러 명의 사사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다시 리펜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것을 리핏할 때 뭔가 템포러리 했던 사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여러분들의 죄를 전도사님의 죄를 선생님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세라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더 죽어. 안 돼. 지아나 그쪽 위험해. 일로 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또 자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maybe Roblox is better than God. Maybe Fortnite. Maybe some 뭐 YouTube, 뭐 maybe 먹방 videos better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satisfaction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satisfaction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보내주셨지만 우리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우린 유혹도 있고요, 여전히 mistake도 하고 여전히 error도 있습니다. And 여전히 flaw도 있어요. Nothing is perfect in us, right? 우리 봐도 전도사님만 봐도 지난 예전에 전도사님은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은 눈이 큰데 왜 나는 눈이 작을까? 하나님이 미스테이크를 한 거 아닐까? 원래는 이따만한 눈을 주려고 했는데 조그만한 눈을 준 거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을 블레임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실수하지만 우리 어쩔 때는 뭔가 trusting God, should I? Maybe I can trust my
parents. Maybe I can trust my friends, but not God.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요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같이 들었던 말씀, 우린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회개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그 사이클 끊어낼 수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악한 스피릿이 더 나보다 센 것 같고 이 템테이션이 나보다 센 것 같고 그럴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보다 더 큰 더 완전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정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보다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실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도 모르는 친구들도 모르는 내가 internally struggle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solve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루션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trust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끔 우상을 섬길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끔 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사들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어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크신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끝나고 우리 뒤쪽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짧게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게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픽업을 부모님들에게 45, 12시 45분에 픽업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 뒤에서 테이블 한번 깔아줄까요? 테이블을 깔아주시고. 자, 우리 저번 주에 못 와서 사진을 못 찍은 친구. 아, 오케이. 자, 우리 하람쌤 아니면은 우리 창현쌤, 우리 사진 못 찍은 친구들이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좀 있어서 사진 찍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여기 거기 선생님 창현쌤한테 가면 돼요. 하람쌤은 여기 애플